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재앙입니다. 자, 오늘 1월 19일 금요일인데요. 두산 러브틱스 오늘도 -3% 가까이 빠지고 있어요. 자, 지난 고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30% 가량 눌리고 있는 만큼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정말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앞으로 반등 위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이 반등 위치가 나올 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번 하락 추세가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정말 상승 초기 자리까지 이탈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앞으로 두산 러브틱스의 방향성과 두산 러브틱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호회수 현황 빠르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앞으로 두산 러브틱스의 정확한 방향성과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난 최고가 자리 10만원 라운드피겨 자리에서 강한 저항 흐름을 받고 시세가 눌린 모습이에요. 자, 이 라운드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시세가 과하게 올라온 자리에서는 라운드피겨 자리의 저항을 받고 시세가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어서 이 라운드피겨 자리는 우선 매도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산 러브틱스의 반등 흐름이 나올 때도 라운드피겨 자리의 저항 구간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확실한 가격 전략을 갖고 가야만 두산 러브틱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하락파동이 왜 나오고 있어요? 바로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고 있기 때문인데 두산 러브틱스의 공시 한번 보시면 44만주의 보호회수 물량들이 상장 후 1개월부터 풀리고 있기 때문에 44만주면 현재가 기준으로 얼마예요? 대략 370억 가량이에요. 44만주의 보호회수 물량 370억씩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44만주의 보호회수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확대됐다. 그리고 이 낙폭 흐름이 추가적으로 확대된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이 강하게 눌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44만주의 보호회수 물량 대략 400억 가량의 보호회수 물량들이 지난 3개월에 걸쳐서 시장의 투매 흐름으로 이어졌으며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이 44만주의 보호회수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까지 추가적으로 폭락하며 지금 현 위치인 8만원 구간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졌다. 자,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낙폭 흐름은 어디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8만원 구간, 이 장기 평선의 지지 구간에서 이번 낙폭 흐름은 제한될 것이며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8만원 구간에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태까지 보호회수 물량과 시장이 폭락하는 이 두 가지의 이슈로 강한 낙폭 흐름을 보였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악재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두산 러브틱스에게 있었던 악재는 모두 소멸이 됐다.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됐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이유, 이게 뭐예요? 바로 이번 달 1월에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가 남아있어요. 이 말인 즉슨 두산 러브틱스는 실탄 4천억을 들여서 로봇 관련 AMR 부품주를 이번 달에 인수하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만간 낙폭 흐름을 제한시키는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이유, 기술적 흐름이겠죠?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만큼 거의 급등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급등주들의 경우에는 보통 이동평균선 2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 분출 흐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산 러브틱스의 경우에도 지난 1차 파동의 조정 위치에서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3차 파동 자리가 나왔죠. 하지만 이번 4차 파동 자리가 나오는 구간에서 21선의 지지 라인을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악재로 완전히 이탈한 모습이에요. 44만주의 보호회수 물량과 시장이 폭락하면서 현 위치까지 강하게 눌렸는데 이러한 위치는 앞으로 장기 이평선, 이 60일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시세를 말아 올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 분석에 불과하지만 기술적인 지지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호재,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고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이 세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재료에 의한 반등 흐름이 나와준다면 이 반등 흐름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 흐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이어지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두산 러브틱스 현 위치에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
절대로 현 위치는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손절할 거였으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추가적인 낙폭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지 현 위치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드선럽틱스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금이 남아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 고가에 물리셨던 만큼 앞으로 나올 반등 흐름에 대비해 현 위치에서 추가 매집을 통해 여러분들의 보유 비중을 늘려 놓으시고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위기는 곧 기회예요. 지금 자리 낙폭 흐름이 확대됐지만 오히려 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낙폭 과대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그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셨던 분들은 이번 과대 낙폭 위치 앞으로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를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세요. 어디로? 010-469-9677을.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려요? 두산러브틱스 실시간 매매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 외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신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그냥 무료로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산러브틱스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12월 21일 목요일 제가 두산러브틱스 10만원 이상 가격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었습니다. 자, 10만원 이상 가격이면 지난 최고가 자리 11만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었는데, 제가 왜 10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를 드렸냐면 라운드 피그 자리의 조정 위치와 함께 보호횟수 물량, 제가 말씀드린 이 44만주의 보호횟수 물량이 3개월에 걸쳐서 총 120만주 가량이 풀리니까 이 보호횟수 물량에 의해서 강한 조정 흐름, 단기적인 조정 흐름이 발생될 수 있으니 우선 조정 흐름이 발생되기 전에 최고점 자리,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시세가 강하게 눌리면 이때 재진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 위치 어떤 자리예요? 앞으로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되었기에 지금은 무조건 빠르게 매집을 끝내둬야 되는 자리다. 앞으로의 상승 추세를 준비해야 되는 자리다.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러브틱스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지난 12월 21일처럼 확실한 매도가 최고점 자리에서 그냥 무료로 받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을 위폰으로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산러브틱스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호재를 통해서 반등 위치 강하게 나오면 이 반등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자, 두산러브틱스 앞으로의 매도가를 잡을 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최대 주주들의 보호횟수 물량이 어디서 풀리는지 이거 정확하게 체크하셔야지 앞으로 두산러브틱스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풀리고 있는 44만주의 보호횟수 물량은 얼마 되지 않은 외인과 기관들 그리고 사모펀드들의 보호횟수 물량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끌 수 있는 최대 주주들의 보호횟수 물량이 어느 구간에서 풀리는지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앞으로 두산러브틱스의 고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볼게 뭐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 앞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고점을 찍는 자리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겨줄 텐데, 이렇게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대량 투매 흐름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이것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여부, 이 두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앞으로 두산러브틱스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으면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7의 웹번호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두산러브틱스 현 과대 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집 단가 확실하게 받아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받아가신 다음 두산러브틱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300% 이상의 수익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010-469-9677을 지금 당장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두산러브틱스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7을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 고릭출의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번 달 1월에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인과 기관들의 대량 매집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에 추가적인 돌파흐름 나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리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호재, 이 호재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은 올라갑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라왔어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 또한 주가의 기대감으로 작용되면 무조건 저점 대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은 안겨준다.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두산로보틱스의 경우엔 현 위치까지 어떻게 올랐어요? 바로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두산로보틱스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두산로보틱스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겠어요?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을 잡으면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올라가는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전부 다 발라먹으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써 담고 있어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지금 쓸어 담고 있는데,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아직도 이 종목 매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당장 저점에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매집 끝내 두셔야겠죠. 자,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의 웹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두산로보틱스가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이 연출되기 전에 저점에서 마지막으로 탑승할 수 있는 기회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두산로보틱스가 이번 달 1월에 인수하는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97을 위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확실한 수익 좀 가져가시라고 이 매집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받아 간다고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010-469-9697에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